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그게 저도 그 화랑 관련해 가지고 뭐 저도 갖고 화를 내는 편인데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대면을 하면서 벌어졌던 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옆에 있었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그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거슬려 가지고 생각으로 화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산 스님 자주 하시는 얘기가 그 뭐 그러니까 자기를 할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떤 것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자기를 할 뿐이고 나랑 관련이 없는 건데 그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낼 싸움이 났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딱 떠올랐는데 오.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오. 그게 참 신기했어요. 우리 진속과사처럼 빌려온 지혜네. 네. 지혜를 빌려왔다고 하거든요. 빌린 지혜.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저 화를 낼 때는 예. 대부분 그 잘못된 생각이나 아니면은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 그렇지 못한 상황을 뭐 강요받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화하고 이게 용수처럼 튀어나오긴 하거든요. 자 다음번에 그런 기회 갔을 때는 예. 그 화가 이렇게 가라앉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 그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걸 좀 연습하셔야 돼. 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일어날 때 어떤 느낌들을 수반하고 예. 어떤 생각들이 거기에 딸려오고 그때 화가 일어날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화를 분석해서 보는 것들. 막 단지 그냥 대상으로. 지난 다음이라도. 뭐 일어난 순간 하면 더 좋고 지난 다음이라도 계속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간격이 좁아지겠죠. 처음 할 때는 화가 일어나고 좀 시간이 지나서 분석을 하는 게 좀 된다고 한다면은 연습이 되고 하면 이제 화가 일어난 것 동시에 그런 것들도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분석도 이제 습관이 습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확고한 지혜가 생기면은 약간 그냥 일어남과 동시에 그냥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분석한다는 생각은 화낸 일이 이제 많아야겠죠?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요. 다른 경우인데 통찰수에만 자 일반적인 명상은 자기 전에 일어나서 자신의 정성 변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통찰수에는 그런 것하고 불리해요. 어떤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시간에 그 수행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행을 그냥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선이 예를 들어 좌선이라고 할게요. 좌선이라고 우리는 좌선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앉아서 명상하는 걸 좌선이라고 하지만 통찰 수행에서의 좌선은 그냥 알아차리면 쭉 있어. 근데 지금 앉아 있죠. 그걸 좌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이 아니라 선좌예요. 선좌. 선이 쭉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걸 좌선이라고 한다고. 어떤 시간 딱 내가 이 시간 좌선하는 시간 이게 아니라 알아차림이 쭉 계속 있어. 그때 내가 먹고 있어. 그럼 그게 무슨 수행이야? 먹고 있는 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되는 것이고 화장실에 가 있으면 화장실에서 아까 나왔지 뭐 대소변 볼 때도 알아차림. 대소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냄새가 나면 냄새를 동반해가지고 어떤 마음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것들 보는 것. 역으로. 그렇지 역으로. 그러니까 어떤 포맷이 딱 정해가지고 이거다 이거에서 좀 벗어나야 돼. 그 틀이 깨져야 돼. 그냥 쭉 알아차림 있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시간 내 가지 좌선하는 것을 뭐 틀렸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엔 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좌선도 많이 해줘야 돼. 시간 본인이 짬 내가지고. 왜냐면 안 그러면은 그냥 알아차리 놓고 살아버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질문 나왔던 거하고도 연관이 있고, 제가 수행하면서 좀 도움을 받았던 부분, 그리고 개별적으로 코칭을 할 때 얘기해 주셨던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하는데 그 단계가 그렇게 쫙쫙쫙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사띠의 종류든 그다음 마음의 단계이든 어쨌든 이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다가 이게 더 증장되고 더 증장되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때 코칭을 저랑 1대1로 하면서 해주셨어요. 근데 하면서 좀 여쭙고 싶고 저희가 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이 이게 사띠의 가장 기본이 띠 빠자나 띠잖아요. 뭐뭐 하는 줄 지혜로 안다. 뭐뭐 하는 줄 알고 그냥 알고.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들이 저한테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맨 처음에는 이게 잘 안 와닿았고 특히 신수신법에서 몸이나 대상 자체, 삶을 자체로 처음에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마음 단계로 가는데도 사실은 안다고 했는데도 조금 걸렸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도 보는 줄 알고 해서 그 보는 자체, 마음을 아는 것을 알고 나서도 아 이게 안다고 하고 조금 더 이해가 생겨도 다른 어떤 상황이나 그 다음 법문, 이 코칭을 듣고 그게 더 높아져 가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띠 빠져나 띠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의 방법이나 법문을 해주시는 방식도 여러 가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줄 알고 외에 아카사토 스님이 설명해 주신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사토 스님이 더 좋아하는 거는 뭐뭐 한다는 것 자체를 그렇지. 알고 뭐뭐 한다는 팩트를 알고 이것도 제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아,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안다고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미연보살님이 최근에 영문으로 떼자니아사야도께서 쓰신 걸 보면서 아, 이 부분을 이미 내가 충분히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간 게 거기에 뭐 seeing이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보는 것 자체를 알고 하는데 예시를 조금 들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볼 때 거기에 영문으로는 보이는 대상물, floor, 그 다음에 뭐 이거, 저거를 아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알지 말고 이 본다는 것 자체를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초심 그 다음에 이후 단계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 사물들이나 생각들을 보는데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것에 제가 볼 때는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올라가지 않나 해서 그 띠 빠져나 띠를 한번 조금 그 접근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 뭐뭐 하는 줄 알고 이게 이제 오따마 스님이 잘 쓰시는 표현이고 저는 뭐뭐 하는 줄 알고보다 아까 그 거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수행할 때 뭐뭐 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 그 팩트 그 자체 보이면 보인다는 그 사실 그 자체 이 틀을 잡아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고 자 지금 여러분들 스님 보이죠? 네. 또 뭐가 보여요? 뭐 그냥 말해봐요. 괜찮아 편하게. 뒤에 부처님 불상도 있고 배경이 보이고 그렇죠. 쉽게 그 띠 빠져나 띠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그 공간도 있죠. 이 공간 그것도 알 수 있죠. 눈으로 봐도 그 색깔이 없잖아요. 근데 알 수는 있죠. 있다고 나야죠. 그 공간을 알아차려도 좋아요. 그 공간 그 자체를. 그럼 그 공간이 스님이 표현할 때는 여러분하고 저 사이의 공간이라고 했지만 자 확장을 시켜보면 그 공간이 어디까지 확장이 돼버려요. 그냥 내 시야 전체가까지 확장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그 시야 안에 있는 너다 나다 그게 아니라 그 시야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보라고. 이해돼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좀 관념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실제가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러면 걔를 이제 계속 지금 계속 하고 인식을 하다가 몇 번은 되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네. 네,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면 그때 아, 멈추세요. 그때는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붙잡으려고 하면 그걸 또 관념화를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약간 관념화된 것 같은 느낌. 네. 안 될 때는 그냥 과감히 또 포기를 해야 돼요. 네. 과감히 그냥 안 돼, 그냥 안 되면 다시 그냥 대상 하나 알아차려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돌아가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다가 허리 나가요. 무거운 거 이 코어 근육도 없는데 그 들려가다가 그냥 허리 나간다고. 다시 그냥 몸으로 돌아와도 돼요. 느낌도 있고 소리도 있고 그렇게. 소리가 들려오죠? 소리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침묵도 있죠. 그거 알 수 있죠. 저 소리하고 들리는 거하고 상관없이 딱 그 소리와 소리 그 사이에 침묵도 있지만 이 소리가 일어난 사이 사이에도 지금 침묵들이 다 있잖아요. 공간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절대. 그건 맞아요. 이게 뭔가 우리는 뭔가 이렇게 탁 뭔가 손에 탁 쥐어주는 걸 원하거든. 그렇게 살아왔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자체가 그러잖아요. 뭔가 성과가 있고 뭔가 딱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잖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익숙해져가지고. 소리도 들어야지, 보기도 해야지. 하긴. 그러면 그냥 하나만 해주세요. 저 소적새 소리 들려오죠? 그냥 들려오는 줄 알고. 아, 그냥 대상이다. 그냥 소리구나. 그렇게. 소적새다 하지 말고 그냥 소리구나. 그렇게. 조급해하면 안 돼요, 그 대신. 조급해하면 안 되신다고. 조급해하면 다시 또 돌아오면 다 그래도. 하지 말라는 게 좀 많죠? 하라는 것도 많고. 수행이 도움이 안 되는 건 하지 말라고 하고 수행이 도움이 되는 건 하라고 해. 내가 아니라 부처님이 그러셨어. 선생님, 예. 이 122번 경에 보면요. 122번? 예. 예. 그 저기 육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예, 예. 마지막에 사선 얘기로 쩍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좀, 저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색수상 행실 굳이 이 프레임을 쓰자면, 얘기하다가, 나머지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거든요. 근데 스님은 또 오늘 이제 중요한 게 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화는 그러면은, 제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그 화라는 게 이 색수상 행실 프레임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지. 일단은 그 프레임을 버리셔야 돼요. 혼날 것 같은 생각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색수상행식으로 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색수상행식 그렇게. 근데 수행 실천 수행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대상과 마음 이걸로 그냥 가야 돼요. 심플하게 가야 돼요. 심플하게. 왜 심플하게 가야 하냐면은 심플하게 안 가면 또 이름 붙이고 이 또 관용으로 빠져들어요. 일단 색수상행식 이렇게 나눈 것 자체가 빠져든다고 실천 수행에서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여섯 개니 다섯 개 다 뭘로 그냥 하나 탁 그냥 하나로 심플하게 하라고 대상이다. 그렇게 가야 돼요. 실천 수행은. 아마 또 혼날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니까 그 화도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상 보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오늘 쭉 얘기하시는 것들에 대해 다 개념이 여러 개란 말입니다. 그 개념을 개념인 줄로 알고 대상으로 듣는 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든 겁니까? 어떤 게 더 힘드세요? 네? 어떤 게 더 힘드셔? 그 제가 그 낮에 사사나 스님께 여쭌 게 제가 항상 뭐 글을 쓰느라고 대상의 그 바다에서 살거든요. 관념의 바다겠지. 너무 경직이 돼 있어요, 대상. 대상의 바다 아니라 관념의 바다겠지. 네, 관념이. 그러니까 관념을 대상으로 해서 저한테는 컵이라는 대상보다
평소에 이 관념이라는 대상에 훨씬 많이 조건이 이렇게 자극을 받고 거기에 경직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화도 상당히 힘든 대상이거든요. 예. 그 진짜 살면서 더 괴로울 때는 순간순간 감정치로 치면 그게 더 괴로운데 또 어떤 면에서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개념의 관념에 잡혀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어느 게 더 힘든 겁니까? 그거는 본인한테 힘든 게 더 힘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색수상 행식으로 만약에 가려면 색이 지각이고 수가 감정이니까 아마 화가 감정쯤 되고 행식 해가지고 이게 관념이 뒤로 오는 거니까 이게 좀 수준이 높은 건가? 아니요 다 낮아요 지금 말씀하니 다 낮은 거예요. 그 일단 쪼개고 하는 거 자체가 낮은 거예요. 실천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대상이다 마음이다 그걸 보셔야 돼. 그냥 굳이 나누지 말고 그냥 다 대상. 그렇지. 그래야지 관념에서 벗어나요.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쓰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 언어를 어쨌든 언어로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최소한의 그 관념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대상과 마음이라고. 그냥 대상이다, 마음이다, 그렇게. 본인이 실천 수행을 정말 하고 싶다면. 그야말로 미니멀리즘이네요. 관념의 미니멀리즘. 국감이 빠져야 내 아빠 그 바람이 탈 때 뭐가 좀 많은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별로 그 이상은 안 쓰시는가 봐요. 빨리어를? 아니 그러니까 그 이 통찰 수행에서 예. 이런 관념들을 많이 이렇게 장치로 쓰는 듯한 인상을 얻기 처음에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관념들이 그렇게 많은 걸 사용하는 걸 권하시는지는 않는 것 같네요. 지금. 설명을 해야 할 때는 하지만 실천 수행할 때는 그것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하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보인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찰을 해서 내가 이제 분석이 이제 지혜로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또 경을 빗대어서 비추어서 수행을 한 눈으로 경을 비추어서 보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의미라고 와닿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천,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도 그러잖아요. 전쟁 나면은 오더가 단순하고 명확해야 그게 효과가 좋다고. 막 복잡하고 아니라 그냥 뭐 해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물론 전쟁을 비유해요. 그냥 정말 심플해야 돼요. 전은 복잡한데 오더만 좀 편집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오더가. 전 자체는 복잡한 게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작전이 그러니까 복잡한 건 왜 복잡하냐? 우리가 복잡하게 살기 때문에 복잡해요. 사실 복잡할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어 해서 복잡해. 사실 복잡하다 그것도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러지. 그러니까는 없다고 하면 또 이제 이뭔 또 자다가 또 봉창 떤 소리야 이러니까 그냥 대상과 마음이다 알고로 해라 이렇게 가장 최소한의 그걸 오늘 뭐 어떤 걸 알아차리셨어요? 네. 어떤 걸 어떤 알아차림을 하셨어? 어떤 알아차림? 네, 지금 뭘 알아차리고 계셔요? 조용히 해야 된다. 아니 조용히 한다라는 생각을 알아차려요? 네. 생각? 생각. 자 몸의 느낌 봐봐요. 지금 어떤 몸의 느낌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몸의 느낌 뭐 있어요? 지금 이 의자에 앉으니까 좀 편해요. 편한 거 말고 몸의 느낌 닿아 있는 거 어디에 어떤 엉덩이 느낌이 닿아 있는 걸 알아요? 등의 느낌이 닿아 있는 걸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엉덩이하고 등. 그렇지. 네. 벌써 편하다라는 건 이미 또 감정이잖아요. 거사님은 그 일단 몸을 좀 많이 보세요. 지금 방금 스님 말했듯이 엉덩이 닿아 있는 느낌 알죠? 오케이. 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마요. 거기서 뭐 편안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엉덩이 닿아 있는 느낌, 등 닿아 있는 느낌. 지금 손가락 느낌 있죠? 이 팔 느낌 있죠? 끄덕끄덕 하는 움직임도 알 수 있죠? 그냥 그렇게. 근데 그것을 움직임이다, 손가락 느낌이다 이렇게 명칭 붙이지 말고 그냥 알고.
내가 거기다가 엉덩이라고 해야지만 이게 엉덩이가 되나요? 아니죠.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엉덩이라고 이름 안 붙여도 그냥 지금 알 수 있는 거.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화내는 것도 좀 덜하게 되는 걸로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되는데 오래 걸려요. 짧게 걸릴 수도 있고. 누구한테 달렸어? 그렇죠. 본인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공덕에 달렸어. 그러면 나중에 관념에서도 좀 달려주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해서 나 좀 알려줘요. 지금 또 뭐 알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없어요. 스님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하실 때 알아차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아시겠죠? 절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막 억지로 내가 붙잡으면서 말하려고 하지만 사실 말할 때는 그 말하려는 의도 이게 습이 안 들어 있으면은 말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많이 놓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번 수행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럼 무번 수행 해야겠네. 말하려고 할 때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딱 멈춰봐요. 법문 중에 그런 말씀 몇 번 있어가지고 그거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라고? 두드러진 몸의 느낌. 엉덩이 느낌이 엉덩이 느낌. 만약에 서 있다 가면 어떤 느낌이 가장 두드러져요? 서 있으면. 발바닥. 또? 숨 들이쉬고 내쉬고도 알 수 있죠? 서 있을 때 숨 안 쉬어요? 숨 쉬죠? 그죠? 근데 왜 발바닥만 말해? 그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서 있다고 해서 발바닥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다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거사님은 좀 그 몸에 두드러지는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 붙이지 말고 관념 붙이지 말고 그냥 알고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말할 때도 혓바닥 돌아가는 게 더 신경 쓰. 말할 때 혓바닥만 있어요? 혓바닥만 움직이고 숨은 안 쉬어요? 해야든지 그 내용보다는 그렇죠. 보고 있으면 보인다는 그 사실 있죠? 스님 보이죠? 저만 보지 말고 이 전체도 보여요? 아니면 저만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보여요? 전체로 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여요. 전체로. 볼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다시 어디로? 엉덩이로. 몸의 느낌. 일단은 그 몸의 느낌을 통해서 그 이 사띠의 그 뭐랄까 이걸 불을 좀 붙이셔야 돼요. 지금 하나도 안 붙었어. 불이 안 붙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 젖어 있어가지고 물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도 않아요. 이게 잘 붙지도 않아요. 관념에 젖어 있다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 실제 그 과거에 그 누구야 승산 스님 들어보셨어요? 아니지만 한국 대승 선사들도 그런 말씀하시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좀 약간 그 고차원,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법문이긴 한데 거사님에게는 그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은 생각하려고 하자면 생각하려고 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라? 몸의 느낌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지금 알아차림 계속 있죠? 스님 말 들으면서도? 들을 때 스님 말하는 내용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 끄덕끄덕 하는 거 알 수 있죠? 손가락 느낌 이게 있죠? 다 있잖아요. 분명하게 두드러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살려야 돼요, 사띠를 지금. 그거부터. 그 바간에 미얀마 바간에 가면은 파고다들이 엄청 많잖아요. 파고다. 물론 최근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지만 이 수행은 그 수많은 탑들, 그 탑들 그 아소카 왕은 탑을 뭐 8만 4천 개를 지었다고요? 그 탑들이 부서지고 다시 짓고 부서지고 다시 짓고의 반복이에요. 스님 아까 화에 대한 공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상대에 대한 공덕인가요? 아니면 세간에 대한 공덕? 보살님 아직 그 법문 지우세요. 보살님은. 내가 보살님은 지금은 내가 공덕이 있어서 그래도 수행을 하러 왔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왔구나. 이렇게
예. 보살님은 그렇게 공덕을 생각하셔야 돼요. 스님, 그 하는 줄 알고와 그러니까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그 명칭이나 이름, 관념으로 알지 않고 실제를 아는 것에서 제가 조금씩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견해가 다르게 돼서 정견으로 실제를 볼 수 있는 경지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서 바른 견해 들려온 것, 대상으로 보는 것, 일어나는 것, 마음으로, 느낌으로 보는 것, 자연의 위치로 내가 아는 것으로 보는 것, 이걸 한번 돌리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게 둘이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띠를 하면서 알고 그러니까 이 보는 줄 알고 하면 이미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보는 마음을 아는 것이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 조금 고민하고 지금도 가끔씩은 그 한번 돌리고 할 때 하는 게 과연 이거를 이 견해를 가지고 오면서 알고를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아는 것 자체 그 다음 이것도 명칭이 아니라 그냥 바로 알면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요. 이 알아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행이 더 갈수록 뒤에 부분 견해 일려온 견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지는 것이게 될 텐데 이걸 좀 땡겨와서 해야 되나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끊어짐이 없이 알아차림하는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빌려와서 하는 거에서 단순히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평온한지 올바른 마음가짐인지 정도를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하는 부분에 저는 견해도 한 번씩 쭉 다 돌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이게 효율적인 접근인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알아차림이 쭉 이어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는 지혜를 빌려오는 방법이 좋을 때가 있고 효과적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안다는 그 불교에서 그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여기 잠깐 나왔지만 만족.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 빨리어로는 산토사라고 합니다. 산토사. 만족이라고 해요. 만족.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본인들이 이제 수행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어쩔 때는 사야도 법문이 거추장스럽더라는 거. 물론, 처음에는 안 그렇고, 처음에는 아주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사야도께서 쉬엄인 그 저기 시골 절이 하나 있어요. 제라와지라고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죠. 그 암자, 쉬엄인 암자. 네. 거기 스님 이제 오따마 스님하고 저 둘이서 그냥 매일같이 탁발해 가면서 콜라도 마셔 가면서 스님 저 콜라 사러 가는데 스님 드실래요? 아유 좋지. 죽이 잘 맞아요 둘이서. 거기는 정말 그냥 탁발.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내 시간이에요. 내 개인 시간. 물론 탁발도 내 개인 시간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여튼, 일상이 엄청 단순해요. 가장 많이 있는 액티비티 순간이 탁발 시간이에요, 탁발. 거기에 2년 있다가 쉬엄인에 이제 1년에 어쨌든 한 번씩 까티나한테 다시 돌아오거든요. 까티나라고 1년에 한 번씩 제가자분들이 스님, 그 상가 스님들한테 가사 보시 올리는 큰 행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덕을 쌓는. 그때는 이제 쉬엄인으로 돌아오고. 근데 그 정말 쉬엄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어때요? 포근하고 고요하고 평온하죠. 수행하기 참 그런 천상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쉬엄인 오니까 쉬엄인 너무 번잡스럽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사야도 법문이
거추장스럽다고 하는 표현이 사회도에 대한 신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뒤는 이제 본인들이 한번 체험을 해봐요. 왜 그런가.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한테는 지금 이렇게 알아차림을 보면 그게 안 돌리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냥 알고 알고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안 될 때는 한번 돌려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제 생각이긴 한데 제가 이게 습관적으로 이런 부분 얘기를 조금 드리면 사사나 스님한테 항상 혼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지금은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은 많이 줄이긴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할 때 한 번씩 쭉 다 돌리는 것에서 마음가짐 점검하고 견해하고 그리고 가장 잘 되는 공식으로 사띠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는 이전에 썼다가 지금은 좀 안 쓰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안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돌리고 나서 들어가는데 그걸 하면서도 제가 습이 좀 있는 게 그 다음 습도 있지만 지금도 저는 이게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서상 선생님한테는 얘기 안 드리지만 제가 그러니까 12연기랑 그 다음에 삼법인 혼날 얘기네요. 예 그리고 금강경 사국에 여전히 아직도 하고 있고요. 관여신경 이렇게 한번 쭉 다 가요. 근데 이 부분을 저는 항상 사띠 한 거 가지고 이거를 한번 이해하는 식으로 그러면 그 이해도는 점점 조금 더 올라간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요거에서 계속 지금 다 쳐내고 해야 된다라는 게 사사나 스님의 정답이긴 한데 아까자토 스님은 가끔씩은 뭐 또 그 좀 오케이도 해주시니까 이 부분이 제가 수행하는 방법과 연결해서 사유를 해보는 것이 계속 걸림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걸림이 되지는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쳐내면서 그냥 해야 될까요? 그 스포, 라이프 뭐 이렇게 스모드 이거는 또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답은 그쪽으로 와서 찾긴 하는데 힘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도 사실 그거에 대한 해답은 수행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 한다면은 스스로 답이 나와요. 왜 답이 나오냐면은 아 내가 과거에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였구나 이렇게 되면은 돼요. 수행을 안 하면은 거기서 발전이 없겠죠. 수행을 안 하면은 수행을 안 하고 머리로 이제 이론으로 이제 빠져들어 버리면은. 저는 이론으로 빠져들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금강경을 봐도 계속 뭐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안 생긴다고요.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생겨? 예. 그래서 한 다섯 바퀴씩 돌려. 사무경도 그렇고 관여신경도 계속해서 조금씩 그 삿띠의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이해를 가지고 보는데 사가나 스님한테는 혼날 거고 그래서 아까사토 스님한테 쓸죠. 오케이.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겼을 때 그 전에 인사이트는 어떻던가요? 과감하게 버려지던가요? 버려지지는 않고요. 그 경전의 말들이 이 삿띠하는 걸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 오, 그럼 뭐. 아니, 또 내가 가불기를 써버리네. 말 내가 반박을 못하게. 삿띠를 갖다 써 붙여버리니까 내가 반박을 못하겠네. 그지? 그래요. 그러니까 수행에 도움이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한 너무 이제 뭐 빠져들진 마시고.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예, 그래도 약간의 여유를 주셔서 제가 요거는 예, 계속 조금 할 것 같아요. 사띠 금강경이라고 이름도 붙이셨어요. 사사나 스님한테는 그거 안 드리고 내일 인터뷰할 거랑 따로 있습니다. 마음 작용과 관련해서 내가 읽을 거예요. 지금
어려운 아, 금강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강경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어떤 구절인가요? 어떤 단어인가요? 네, 저는 그 최근에가 아니라 이걸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돌리는 사구계를 금강경 읽으신 분들 다 아시는 건데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따려다 오늘 저녁 예불보다 더 길다 근데 그 약견재상비상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띠 수행하고도 저는 정말 그 일치하는 지혜로 가는 길이다라는 사유를 여러 번 해서 여러 번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뭐 한 두 개 정도 한 세 개 정도 더 평상 건강경에 사고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일단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수행이 재미는 있으세요? 그렇게 접목해서 하면은 그 과정이 예 흥미가 아 그럼 돼요 좋아요 좋아요 흥미 일종의 검증을 네. 하는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뭔가 더 있겠구나 그렇게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다음 선화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걸 보면 아 깨우치신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해서 그럼 우리 수행의 길도 이렇게 가면 결론은 동일할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보는 눈이 어떨까 이런 호기심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놓치를 좀 못하고 비교하는 그 사국의 뜻이 뭔가요? 약견재상 그 한자는 약해가지고 범소유상 네. 이제 상은 관념 네. 그리고 오온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모든 관념 네. 모든 개념 모든 생각 모든 오온 색수상인식은 계시허망 다 허망한 것이다 허망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돼?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보는 마음이 상이에요. 네. 저희가 보는 마음이 오케이. 상이고 네. 그래서 범소유 상, 계시 네. 허망 이 상은 실질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 가능하겠지만 관념이고 거짓이다.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재상은 동일하게 마찬가지 그 관념이라는 걸 볼 때 관념이 아닌 비상 그러니까 저는 보는 마음, 아는 마음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약견, 재상, 비상 재상과 비상을 같이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열애를 보는 눈이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제가 법문에서 들었던 그 쇼민 그 스님들 하는 법문하고도 맞아요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하는 그 눈을 이 수행을 통해서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 스님이 얘기하시는 법문하고도 매칭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쌍가 룩백가 나나 이 부분도 아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약간 재상 비상인데 재상 비상 같이 볼 수 있는 예 사라진 것도 있는 것도 같이 볼 수 오늘 그 약견 재상 그 사국에 설명할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알아차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해도가 좀 즐거움이 돼요. 아, 이게 이런 식이겠구나, 이런 식이겠구나. 그래서 사사 스님하고 그 사구계를 얘기할 때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안 올라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가. 선생님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를 아 쉐우민의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하면은 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구계 얘기만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예. 예. 아 이게 보는 마음인가요? 아는 마음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또 예. 법문을 해주시겠죠. 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 뭐 혼나도 난 몰라 근데 한 2년 전에요 스님 예. 저 밑에서 그 추운 날 담마토크 하실 때 아 예예 예. 못을 하나 딱 드시고 아 예예 예, 예. 이게 못이 아니라서 못이다 이 본문 하셨잖아요 그러죠 저도 예. 그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예.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저기 우리 강 변호사께서 안 계셨나요? 제가 그때는 없었고요. 아, 없었나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보면서 저는 너무 즐거웠거든요. 아. 어? 금강경 얘기, 그 상에 대한 얘기를 스님이 해주시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상이 허상인데 부처사는 이 부분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계속 좀 사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물론 제가 금강경을 어찌 제가 감히 그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금강경을 볼 때, 그러니까 아까 그 거짓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허자라는 단어에서 그 거짓이 참 좀 해석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거짓이라고 하지 말고, 세간의 세상, 세간의 법, 그것도 하나의 단마거든요, 사실. 거짓이라고 해버리면 이걸 또 쳐내려보려고 하는 그게 또 반작용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진제, 실, 우리는 이제 빠라마타 빤냐띠를 이 한자로는 진제, 속제. 네. 가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 참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돼. 가짜라는 표현.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배움이 있어서 여기 수행하면서 그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정도 느낌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어쨌든 그런 그 법에 대한 그 관심, 그런 건 참 좋습니다. 관심은 수능도사 못지 않은데 제가 뭐 수행을 발끈지도 못 따라가고 있어서 이게 계속 고민하는 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만들고 있나? 계속 사상 스님이 여러 가지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또, 하지만 제 성향이어서. 지금 하신 얘기가 사상 스님 잘 하시는 삼다수들고. 삼다수 아니요.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 쓰면서 약견 재상 어쩌고 하지 말고 삼다수가 아니네 이렇게 하면 좋아하신다고.